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쟁점명 키워드 가지고 자, 복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이제 우리 정지문 교재 맨 뒤에 보면 이렇게 쟁점명만 따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자, 그날 자, 배운 거, 요 쟁점명 가지고 복습을 해주시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연상하는 학습 해주시면 나중에 이제 복습할 때 훨씬 더 이제 빠르게 복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쟁점명에도 이렇게 키워드 체크했으니까 나중에 복습하실 때 키워드만으로 연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저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자, 헌법 규정 상호간. 자, 효력성 차등 인정할 수 있는지. 자, 효력성 차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죠? 자,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예, 우열을 가릴 수 있지만, 자, 효력상 차등은 인정할 수 없다. 헌법은, 자, 통일적인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규정이, 다른 규정을 이렇게, 우열이 있다, 효력상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죠? 다음, 자, 이제, 헌정사 부분에서요. 자, 제헌헌법은 간선제를 택했고, 자, 단헌제였고, 자, 국무총리제를 선택했고, 자, 국정감사제를 선택했다. 자, 국무총리제는, 자, 2차 개정헌법 제외하고는 다 있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국정감사는 제헌헌법에 들어왔다가, 자, 유신헌법에서 폐지되고, 자, 헌정헌법에서 다시 부활했다. 그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1차 개정헌법. 자, 1차 개정헌법은 발췌견이라고 했죠. 발췌견. 자, 그러다 보니, 자, 대통령, 자, 이승만 대통령이, 네, 직선제로 하기 위해서, 자, 간선제로는 이제 자기가 안될것 같으니까, 자, 직선제로 개헌하려고 했죠. 그래서 야당 아닌, 자, 양언제, 자, 공무원 불신인제, 자, 공무원 임명시, 자, 국무총리 재청권도 같이 들어오면서, 자, 대통령 직선제도 같이 이제 개헌했다. 자, 2차 개정헌법에서는요, 자, 2차 개정은 4.4.5.2개헌이라고 하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자, 중임 제한을 삭제하기 위한 그런 개헌이었는데요. 자, 2차 개정헌법, 2차 개정헌법, 중무총리제를 폐지했다. 이거 헌법, 우리 헌법 역사상 가장 유일하게 2차 개정헌법에서만 국무총리제 폐지했었다. 자, 그리고 자, 개별적 불신임제 택했다. 자, 공무원에 대한 불신임제가 아니라 이제 개별적인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제 택했다.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좀더 강하게 한 거였죠. 자, 그러다 보니 국무총리도 폐지하고 자, 개별적 불신임제 택했다. 자, 그리고 자, 2차 개정헌법에서는 국민투표제, 자, 주권제약이랑 영토변경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최초로 도입했죠. 이것도 특이한 부분이었다. 자, 3차 개정헌법, 3차 개정헌법, 1960년 헌법, 이제 4.19 의거 이후에 제20하고 헌법이 이제 개정됐죠. 자, 여기서는 이제 특이하게 이제 대법원장과 대법관 선거인단이 선거하도록 했죠. 예, 민주적 정당성을 권력에 부여하기 위한 대법원장, 대법관 선거 제도를 두었다. 자, 5차 개정헌법, 자, 5차 개정헌법. 몇 년도예요? 62년? 62년 헌법. 자, 상공화국법의 시작인데요. 이때는 이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을 최초로 규정했죠. 자, 헌법 전문은 자, 5, 7, 8, 9 개정헌법에서 이제 개정되겠죠. 헌법 전문. 자, 5차에 최초로 규정됐어요. 헌법 전문 개정은 5차 개정헌법에 최초로 개정됐다. 자, 5차 개정헌법에서는 그래서 4.19거랑 자, 5.16 혁명 이념이 이제 들어갔죠. 자, 5차 개정헌법은 정당 귀속을 가장 강하게 인정한 헌법이죠. 5차 개정헌법은 정당에서 가장 강하게 인정했다. 따라서 의원 입후보하려면, 국회의원 되려면 정당 추천을 꼭 반드시 받도록 했고요. 당적을 이탈하면 의원직도 상실하게 했도록 했다. 7차 개정헌법, 7차 개정헌법, 유신헌법이요, 유신헌법. 개정헌법상 헌법 개정안차가 이원화되어 있었죠. 4공헌법. 4공헌법에서는 이제 헌법 개정안차가 이원화되어 있었다.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통과되게 했고요.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통일 주체 국민에 의해서 투표로 결정했다. 자, 7차 개정헌법사 통일 주체 국민의 통일 주체의 권한이 좀 막강했죠. 대통령 선출할 무기명 투표로 대통령 선출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요. 국회의원의 3분의 1도 선출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 3분의 1은 대통령이 추천하는 3분의 1 의원을 통일 주체 국민회가 뽑도록 했죠. 이렇게 하다 보니 대통령에 대해 이제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다. 자, 8차 개정헌법. 1980년 헌법. 자, 8차 개정헌법에서는 적정 임금 보장을 최초로 규정했다고 했고요. 자, 이 부분 적정 임금과 최저 임금 구분하라고 했죠. 최저 임금은 현행 헌법이고 적정 임금 보장은 8차 개정헌법이다. 자, 80년 헌법에서 새로 규정된 기본권이 좀 중요하다고 했죠. 자주 출제되는 부분. 자, 그러다 보니 요두 문자로 좀 암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히읗히읗해서 행복 추구권, 환경권. 자, 사생활 무죄 추정. 자, 적정 임금. 이 부분이 80년 헌법에 새로 들어왔다. 자, 현행헌법에서는 형사 피의자, 자, 피의자 형사보상청구권 최초 규정했다고 했죠. 자, 형사 피고인은 제헌헌법부터 쭉 있었고요. 형사 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은 이제 현행헌법에서 최초로 들어갔다. 자,
자, 최저임금제 좀 전에 봤듯이 자, 현행헌법 최초로 들어왔다 그랬고요. 자, 이제 개정 절차네요. 자, 헌법 개정 절차. 자, 제공의 국공으로 외우라고 했죠. 제공의 국공. 자, 제안은 제적 과반수, 제적 의원 과반수가 제안할 수 있고, 자, 대통령 또는 유수, 대통령이 헌법 개정 발의한다. 자, 제공, 공고는 20일 이상 해야 된다. 그죠? 20일이에요, 20일. 자, 20일 이상 공고. 20, 60, 30으로 외우라고 했죠. 20, 60, 30. 자,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 자, 의결은 자, 공고일로부터 60일. 자, 20, 60. 제공의 국고이죠. 자, 21, 60일. 제적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자, 개정안에 대한 표결 방법은 기명투표라고 했죠. 역사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기명투표로 한다. 자, 헌법 개정이 확정. 자, 헌법 개정은 자, 국민 투표를 통해서 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가투, 가찬. 자, 국적법에 따른 선천적 국적취득은 자, 원칙은 부모 양계 혈통주의, 자, 속인주의를 칙하고 있다. 국적법은 자,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자, 예외적으로 출생지주의를 지금 취하고 있죠. 국적법에서 예외적으로 자, 예외적으로 출생지주의 취하고 있다. 자, 부모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출생한 자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자, 성년인 사람이 자, 수반취득, 수반취득. 자,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때 같이 이제 취득하는 거예요. 수반취득이라고 하는데요. 성년인 사람은 아니죠. 자, 수반취득 할수 없고 성년인 사람은 이제 다른 간이기하나 이런 거 기할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수반취득은 자, 미성년만 할수 있다. 신청은 자, 외국 국적 포기 의무를 불이행한 자가 자, 국적을 재취득하는 경우. 자,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죠. 신고. 자, 허가가 아니라 신고, 허가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자, 외국 국적 포기 의무. 그러니까 외국 국적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자,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되는데요. 자, 1년 이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이제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시 근데 재취득하려면 자, 법무부 장관에 신고해야 된다. 자,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된다. 자, 자진하여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이제 국적 상실하는 규정을 주고 있는데요. 이 국적 상실하는 게 자,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국적 상실. 자,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 취득한 사람. 예. 국적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면 자, 두 나라에서 자, 권리만 행사하려고 하고 자, 의무는 좀 불이행할 수 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자진해서 취득한 경우에는 자, 국적 상실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국적 변경의 자유는 자, 거주 이전의 보호령에 속한다고 했죠.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병역 의무 해소 후, 자, 국적 이탈 가능하도록 한 거. 자, 요것이 이제 복수부적 국적 이탈의 자유 침해한다고 봤죠. 자,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 이탈 가능하게 한 거. 자, 병역법에 따라서, 저 3개월, 자, 18세가 된 후부터 이제 3개월 내에 국적 선택을 하게 하고, 자, 3개월 지난다 이후부터는 이제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국적 이탈한 그 규정 있죠. 자, 그 규정에 대해서는, 자, 외국에서 계속 태어나서 쭉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저, 객관적,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죠. 이렇게, 병역 의무, 해소하지 못하고, 그때 선택하지, 국적, 선택하지 못한 3개월 내, 그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 국적 이탈 자유, 해야겠다. 그쵸? 그게 정당하겠죠? 그런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적 이탈하도록 해야 된다. 따라서 이거는, 자, 국적 이탈 자유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영토권. 자, 영토권이 기본권인지, 자, 헌법재판소는 자, 영토에 관한 권리, 영토권으로 이제 구성해서 헌법소원 가능하다고 봤죠. 자, 영토 조항 자체만으로는 이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자, 영토에 관한 권리지, 영토권을 구성할 수 있다고 봤어요. 자, 개별 법률에서, 자, 북한을 외국에, 자,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자, 준하여 규정할 수 있다고 했죠. 자, 남한과 북한은 자, 특수관계 있다고 했죠. 자, 3조에 따르면, 예, 반국가 단체지만 자, 4조의 평화통일 조항에 따르면 자, 대화 협력의 대상이다. 자, 그런 특수한 관계에 있으니까 이거 따르면 자, 외국 북한은 외국에 또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또 준하여 규정할 수 있다고 봤어요. 자, 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 기본 합의서가 자, 조약이냐 신사협정이냐인데 자, 조약은 자, 국가 간의 이제 법률 구속하는 거죠. 법률 관계에 대한 권리 의무에 대한 합의니까 이제 남북은 좀 특수관계 있죠. 서로 이제 국가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 자, 신사협정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조약은 아니고 자, 신사협정. 남부정상회담의 개최 및 자, 북한 송금에 대한 사법심사 대상성. 남부정상회담은 자, 고도의 정치 성격을 띠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다만 이제 북한이나 송금한 행위, 요 송금한 행위 자체는 이제 고도의 정치 성격 이런 거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 이거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라고 봤죠.
자, 헌법 전문에 규제된 3일 정신으로부터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느냐? 도출할 수 없다고 봤죠? 자, 전문에서 나타낸 이 3일 정신 같은 거, 아니, 헌법의 기본 원리,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이제 기본권은 도출해낼 수 없다고 이제 봤어요. 자, 독립유공자나 유족의 응분의 예우를 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냐? 국가에게. 첫 번째 의무가 있다고 봤죠? 자, 우리 헌법 전문에는 자, 대한민국 정부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법통을 계승했으니까 현 정부가 이렇게 독립유공자나 유족에 대해 응분의 예우를 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 자, 밑에도 똑같아요. 자, 현 정부, 자,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했으니까 자, 이해무 피해자에 대해서 이해무 피해자들, 이 피해자들의 존엄, 인간의 존엄, 가치회복 의무를 이제 현 정부가 부담한다. 자, 7차 개정헌법, 자, 유신헌법이라고 했죠. 유신헌법 전문에는 3.1운동, 4.19 국어, 5.1혁명 다 규정하고 있었다. 자, 평화, 통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규정을 새로 들어왔죠. 이렇게 헌법 전문에 7차 개정헌법 된. 3.1운동은요, 요거는 이제 제헌헌법도 계속 있던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있다. 3.1운동에 관한 건 전문에. 자, 4.19 이거, 5.1혁명 이거, 5차, 5.7.8.9를 열어야겠죠. 5.7.8.9 헌법 전문에 개정 역사. 자, 5차에 들어왔고요. 여기는 계속 쭉 있었다가 이제 8차에 삭제됐죠. 4.19 이거, 5.1혁명은 8차 개정헌법 때 전문에서 삭제됐다가 현행헌법에서는 이제 임시정부 법통 계승과 4.19 이거 들어왔죠. 다시 같이 들어왔죠. 자, 헌법의 기본 원리로부터 기본권 도출할 수 없다고 봤죠. 3.1 정신과 마찬가지로 기본 원리도 기본권 도출할 수 없다. 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위해의 의미가 뭐냐? 자, 폭력적 지배,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이제 다수의 의사에 의한 통치를 이거 배제하는 거. 이 통치를 배제하는 게 자유민주적 질서에 대한 위해다. 국민주권주의가 국민 전체의 직접 통치권 행사를 의미하냐? 국민 전체가 국가기관에 대해서 직접 결정할 권을 요구한 건 아니죠. 국민주권은. 자, 대의제, 지금 대의제 택하고 있잖아요. 헌법상 대의제를 택하고 있다. 자, 대표를 통해서 통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직접, 국민 전체가 직접 국가기관이 될 필요는 없다. 그런 행사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자, 다음. 자, 개인. 단체가 자 정당의 자유에 주체가 될수 있느냐? 자 개인은 당연히 될수 있겠죠. 정당 설립의 자유. 단체, 단체인 정당도 정당 활동의 자유, 정당 조직의 자유 이런 거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그러니까 정당의 자유에 주체가 된다. 자 정당 등록 요건으로 5 이상의 시도당, 자 그리고 1천 인 이상의 당원, 자 시도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고 있죠. 자 이것이 정당의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다 상당한 기간, 상당한 지역,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요거 정당 등록 요건으로 정당 등록 표지로 우리 헌법재판소도 요구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자5 이상의 시도당 자 1천 이상 당원 요구하는 게 정당 설립의 자유 침해는 아니라고 봤어요. 전국적인 정당 지역에 치우치지 않는 자 전국적인 정당을 요구한다. 정당은 자 그래서 요거는 정당 설립의 자유 침해 아니라고 봤어요. 자 정당의 자유야 자 소극적 자유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정당에서 탈퇴할 자유 이거 포함되죠. 자 포함된다고 봐야겠다. 자 강제적으로 정당에 들어가게 하도록 하면 안 되겠죠. 탈퇴하고 싶어서 탈퇴 못하게 하든 안 되겠죠. 다 정당 자유에 포함된다. 그래서 자 원하는 정당 명칭을 사용하는 게 정당 설립자에 포함되는지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명칭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 명칭에 정치적 색깔이 다 드러나잖아요. 정당의 이념이나 신념 이렇게 다 드러난다. 그래서 명칭 원하는 정당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거 당연히 정당 설립자에 포함된다. 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자2% 득표하지 못한 정당 요 정당 등록 취소대로 있었는데 예전 규정에 이런 등록 취소 조항이 정당의 설립을 침해한다고 봤죠.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에 딱한번 기회를 주고 이렇게 의석 못 얻고 2% 못 얻었다고 해서 바로 등록 취소하는 건 문제가 있다. 예, 그렇죠. 한 번에 이렇게 여러 번 기회를 주던 거 했어야 되는데 딱한 번에 기회를 주고 이렇게 등록 취소하는 거는 정당 설립을 침해한다. 어차피 이렇게 등록 취소가 돼도 바로 이제 또 이름 바꿔서 또 정당 만들고 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이건 좀 무의미하게 이거 좀 낭비가 좀 심했죠. 자, 그러다 보니 이거는 정당 설립 자유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정당 후원의 금지 조항이 자, 정당 활동 자유, 정치 표현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죠. 자, 정당은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정당 운영하려면. 근데 이게 후원이 금지하다 보니까 당비로만 이제 운영해야 되는데 당비하려면 당원을 모집해야 되는데 당원이 못 되는 분들 많잖아요. 이제 공무원도 정당에 가입 못하고 하다 보니까 후원하고 싶은데 후원을 못할 수 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후원의 금지 조항, 이거는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정당 등록 취소 요건.
지금 정당 버스 있는 거. 자, 4년간 국회의원, 지자체장, 시도의회 선거 및 참여한 시. 네, 4년간 요 시도의회 지자체장, 국회의원. 자, 시군구는 빠져있죠. 자, 시도의회 4년간 이렇게 참여하지 않으면 정당이 취소된다. 자, 위원 정당 해산의 절차. 자, 위원 정당 해산. 정부가 제소하는 거죠. 정부 제소. 자, 정부는 제소하기 전에 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제소한다. 자, 시도당 하부조직, 시조당 하부조직을 위한 자, 사무소. 자, 사무소 개설 금지하는 게 정당 활동을 잘 침해하는지 침해하지 않는 것 같죠. 예전에 있던 그 지구당, 자, 지구당이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율은 별로 없다고 봤어요. 자, 그러다 보니 그거 없애버렸죠. 지구당 삭제하고 사무소 아예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자, 이렇게 한 건 정당 활동을 침해하지 않는다. 여전히 이제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사무소 개설하지 말라고, 뭐 요새는 인터넷상으로 다 활발하게 의견 나눌 수 있으니까 자, 사무소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당 활동은 침해하지 않는다. 자,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자, 소속, 정당 소속 국회의원에, 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자, 국회에서 이제 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3분의 2, 제적 3분의 2 이상이 필요한 거랑 비교하라고 했죠. 자,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는 경우, 자, 비례 원칙도 검토해야 되는지, 자, 민주적, 질서, 기본 질서 위배한 것 뿐만 아니라, 정당의 목적 활동이, 자, 그런 요건에 더해서, 자, 비례 원칙, 자, 정당 활동의 자유를 중대한 제한을 가한다겠죠? 정당 해산이 되면. 그러다 보니, 요 비례 원칙, 자,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심사하는 저 비례 원칙도 적용해야 된다. 정당 해산 결정에 있어서는. 자, 위원 정당 해산 결정과, 자, 의원의 자격 상실, 자, 국회의원이죠. 자, 국회의원은 당선 반식, 자, 비례대표인지 아닌지, 자, 지역구 의원인지 상관없이, 자, 당선 반식은 불문하고 국회의원은 전부 다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헌법재판소가 직접 결정했어요. 자, 다만 이제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지 않았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가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한다고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 이제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대법원은 상실하지 않는다고 봤죠. 네. 정당에서는 비례대표 지방은 퇴직 사유가 아니다. 라고 봤어요. 자, 비례대표 지방은 상실하지 않는다. 자,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이 좀 다르죠. 결론이 두 개 잘 비교해서 알아두라. 자, 정당에서는 심판 절차에서 재심이 허용되든지, 자,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 싸움에서는, 자, 정당 해산 심판은 효력을 받는 게 이 정당이죠. 이 정당 뿐이니까. 대세적 효력이 여기 약하다. 자, 그러다 보니 이거는 재심 허용을 사용해야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구체적 타당성이 이게 더 크다고 봤을 수 있다. 따라서 이건 재심 허용해야 한다. 자, 복수 정당. 자, 둘 이상의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게 정당에 가입 자유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정당의 정책성이라 이런 걸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 개의 정당 가입하는 걸 막을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그쵸. 자, 모사 전송 시스템을 이용한 선상 투표. 선상 투표가, 자, 비밀 선거 원칙에 위반되냐? 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죠. 예. 선상투표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좀 드러날 이제 우려가 있더라도 보통선거원칙. 자, 보통선거원칙과 조화롭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비밀선거원칙이 좀 후퇴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비밀선거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자, 보통선거원칙과 같이 조화롭게 해석한 그런 케이스였어요. 자, 직접선거원칙. 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직접선거, 선거의 선거 투표권자가 선거한 그걸로 직접, 예, 후보자가 예, 결정된 거. 예. 그렇게 직접선거 원칙이죠. 직접선거 원칙이 비례적 의석 확보, 정당의 비례적 의석 확보까지 직접 결정된 건 요건이 당연하죠. 네, 비례적 의석 확보도 직접선거 원칙, 유권자 직접선거한 것, 확보까지 직접 결정된 것을 요구한다. 자, 따라서 1인 1표제, 1인 1표제 하에서는 네, 정당이 정당 명부 작성한 게 거기에 이제 최종적 의미를 갖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 요거 비례대표제, 1인 1표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하는 거, 이렇게는 직접선거, 평등선거 원칙도 위반된다. 무소속 의원의 투표한 또 유권자는 관여를 아예 못하게 되죠. 비례대표에는. 그러다 보니 이제 평등선거에도 위반된다. 투표 가치의 차이가 이렇게 되니까요. 자, 국회의원의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 편차를 허용 한계. 자, 국회의원과 지방의 구시군 의원 선거구 요거 비교하라고 했죠. 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차이가 상하 33과 3분의 1%. 자, 이거는 2대 1. 자, 2대 1 요걸 넘어서면 안 된다고 했고요. 자치구시군의 선거구 획정에서는 2차적 요소, 지세 이런 거죠. 뭐 역사적 그런 거, 지형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자, 인구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다 고려해야 한다고 봤어요. 자, 따라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에서는 예, 요거보다 좀 완화됐죠.
국회의원 완화해서 자, 상하 50%, 자, 3대 1 요걸 넘지 않도록 하면 된다라고 왔어요.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제시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2대 1. 자,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자, 3대 1 넘지 말라. 자, 공천 심사 탈락한 예비 후보자. 예비 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규정을 두지 않은 거. 자, 이거는 재산권 침해한다고 봤죠. 자, 이런 사람들도 자, 공천 심사 탈락해서 기탁금 반환 예비 후보자 나갈 정당에 대한 신뢰 때문에 이제 출마 안할수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그런 건 정당한 사유가 된다. 이렇게 출마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정당 공천에서 탈락한 거엔 요거 이제 기탁금 반환해 줘야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반환 규정 두지 않은 건 재산권 침해다. 자, 비례대표 후보자 연설 대담하는 거 금지하는 거 이거 선거 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죠. 자, 비례대표 후보자 이렇게 연설 대담 하도록 하면 이제 좀 인지 높은 사람으로 후보 낼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면 비례대표 취지에 좀 반할 수 있겠다. 비례대표는 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후보로 넣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직능 대표도 있고요. 뭐 성소수자, 또 기업인, 뭐 이런 사람들 다 비례대표로 넣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연설대담 성황하다 보면 그 인지도 높은 사람이나 연설대담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위주로 후보가 될수 있으니까, 자, 그런 걸좀 방지할 필요가 있겠다 봤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선거운동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자, 지방자치단체 중층구조, 자, 특별시, 광역시, 도 밑에 이제 시군구 두는 거, 이렇게 층을 나누는 거, 이 중층구조를 존속 여부가 자, 입법 형성권의 범위인지, 자, 그렇죠. 이렇게 중층구조 없애고 단층구조를 바꾸는 것도 자, 입법 형성의 범위 안에 있다고 했죠. 자, 단지 우리 헌법은 그냥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이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뭐, 굳이 중층구조 아니더라도 단층구조로도 할수 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자, 패치 분화, 자, 폐지하고 설치하고 분리하고 합하는 거, 이런 거, 헌법선 대상이 된다고 봤죠? 자, 이렇게 패치 분합하면 이제 공무 담임권이나 선거권 이런 거에 이제 주민의 영향을 주죠. 그러다 보니 헌법소 심판 대상이 될수 있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결 설정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는데요. 자, 법령이 있으면 법령에 따르고요. 없으면 불문법에 따르고, 자, 불문법도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헌재가 결정해야겠죠. 자, 이런 순서대로 간다. 그래서 법령, 성문에 법 없으면 불문법, 불문법 없으면 헌법재판소가 한다. 자, 국가 기본도에 있는 해상 경계선, 해상 경계선에 따라 자, 처분이 반복된 경우 자, 불문법으로서 기준이 되는지 자, 원칙적으로 저 해상 경계선 요거는 이제 불문법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 그에 따라서 처분이 반복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불문법으로 기준이 될수 있다고 봤어요. 자, 공유 수면 자, 바다가죠. 바다. 바닷가, 바다나 바닷가, 호소 이런 걸 말하는데 자, 공유 수면에서 자치 권한이 마친다고 봤죠. 이것도 유명한 네,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주민 투표권이 헌법상 기본제는 기본권 아니라고 봤죠. 주민투표권, 자, 조례제정, 캐패청구권 둘다 법률상 권리지, 자, 헌법상 기본권 아니다. 자, 다만 이제 주민투표권에 차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 평등권 심사 가능하다고 봤죠. 자, 그래서 주민투표권에 자, 주민 등록을 요구하는 거, 자, 이거는 제외국민의 주민투표권을 행사 요건으로 자, 주민등록 요구해서 자, 제외국민은 주민투표하지 못하도록 한 거, 자, 이거는 자, 평등권 그래서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주민 투표해야 할수 있게 해야겠죠? 재외국민도 계속 거기서, 자, 주민을 하지 못할 뿐, 그쪽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네, 주민투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평등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 요거 서거의 기본권 인정하죠? 자, 선임 방법으로 헌법에 돼 있지만, 자,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상, 자, 독립적인 자치기구를 직접 구성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다 보니 요거 지자체장 선거권도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인정했죠. 지자체장이 금고 이상형 선고를 받은 경우 권한 대행하도록 한거. 자, 이것은 공무단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이다. 금고 이상형 선고 시 권한 대행한 거. 자, 형 선고예요. 자, 확정이 아니죠. 확정받은 것도 아닌데 형 선고만 받은 걸 이유로 권한 대행하는 건 공무단권 침해다. 이걸 비교할 게 이제 구금이라고 있죠. 구금. 자, 구금한 경우에는 구금한 경우에는 이제 일을 볼수 없으니까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일을 볼수 없죠. 자, 그러다 보니 이거는 권한대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거랑 구금한 경우랑 자, 금고 이상 형 선고받은 경우 잘 나눠서 봐두시고요. 자, 조례 제정의 한계. 자,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저 했는데요. 법령의 범위. 이 법령에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포함된다고 보죠. 자,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자,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 법규명령. 대략 구속력이 있는 행정규칙. 자, 그러다 보니 이 법령에 포함된다. 자,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람.
원래 조례는요, 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 포괄적으로 원래 입법을 할 수 있어요, 조례는. 다만, 이제, 자, 국내 기본권에 관련된 사항이죠. 자, 권리 제한, 자, 의무 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은, 자,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자, 기관 위임 사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기관 위임 사무로 하죠. 이거는 이제 국가 등 사무가 되죠. 국가 사무가 된다. 자, 이에 대해서 원래 원칙적으로 자, 조례 제정할 수 없어요. 자, 조례는 자치 사무랑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제정할 수 있다. 자, 따라서 기관 위임 사무에서는 조례 제정을 할 수 없는데, 다만 이제 원칙은 안 되지만, 자, 예외적으로 자, 법령이 위임하면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자, 법령이 위임하면 기관 위임 사무에서는 당연히 조례 제정할 수 있다. 자, 위임 조례라고 하죠. 자, 위임 조례가 가능하다. 자, 조례에 대한 법률 위임 시, 자,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냐? 자, 포괄적 위임 가능하죠. 자,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거잖아요. 자, 지방의회는 이제 민주적, 그래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른 행정기관에 이렇게 위임하는 것보다는 자,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자, 감사원의 자치 사무. 자, 자치 사무에 대한 감사는 자, 한목적, 합법성 심사뿐만 아니라 자, 한목적, 그리고 사전적, 포괄적 감사가 허용되고요. 이거는 이제 중앙행정기관인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할 때랑 비교해야 됐죠. 자, 중앙행정기관은 자, 법령 위반에 대한 사무만 할 수 있죠. 따라서 이 합법성 심사만 가능하다. 자, 그리고 사전적 포괄적 안 되고요. 중앙행정기관이 하는 경우에는 특정해서 해야 된다. 자, 법률 유보 원칙. 법률 유보 원칙은 자, 법의 근거를 덜하고 했죠. 근거를 덜하. 자, 법률 근거만 두면 되는지. 자, 근거만 둬서는 안 되고요. 내용도. 자, 본질적 사항 같은 경우에는 입법자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중대한 사항,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입법자 스스로 결정하고 나머지 이제 세부적인 사항만 이제 하위 법령에 위임해라. 그런 원칙이죠. 법률 유보 원칙은 자,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 스스로 결정해라. 자,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이 기하 요건이 자, 명확성 원칙이 입에되냐? 자, 입에되지 않는다고 봤죠? 예, 사전적 의미가 좀 분명하다고 봤어요. 따라서 명확성 원칙이 입에되지 않는다. 자, 진정 소급 입법과 부진정 소급 입법이 있다고 했죠. 소급 입법에는 진정 소급 입법은 과거에 사실관계가 완성된 거. 따라서 이거는 과거에 완성되니까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엄청 크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따라서 진정 소급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자, 예외적으로 허용된 거고 부진정 소급 입법은 과거에 진행이 되었으나 과거에 시작돼서 지금 완성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입법이죠. 부진정 소급 입법은 따라서 부진정 소급 입법은 자, 원칙적으로는 허용되고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이제 인정되지 않는다. 자, 진정과 부진정 잘 나눠서 보시고요. 다만 이제 진정 소급 입법 같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죠. 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경우, 자, 그 손실이 경미한 경우, 자, 그리고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진정 소급 입법도 허용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친인 재산 기속 조항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된다고 했죠. 허용된다. 진정 소급 입법이지만 허용되는 경우였고요. 자, 헌법 13조 제2항에 금지하는 그 소급 입법은 요거 소급 진정 소급 입법이다. 자, 소급에 의한 재산권이나 참작권 박탈 금지 조항이죠. 자, 이런 소급 입법은 그래서 진정 소급 입법이다. 진정 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니까. 자, 부진정 소급 입법은 자,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자, 신뢰 보호 관점에서 이제 형성이 제한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자, 체계 정당성. 자, 구분 상호간 배치 모순되지 말라는 그 원리인데요. 체계 정당성 원리. 요 위반 자체로 바로 위헌이냐? 자, 이번에도 바로 위헌은 아니고요. 자, 비례나 평등 원칙, 예, 헌법상 원칙을 위반해야 위헌이 된다라고 보죠. 자, 시혜적 소급 입법, 의무가 있냐? 시혜적 소급 입법, 자, 혜택을 주는 거죠. 혜택 주는 소급 입법은 입법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거는 입법 재량이라고 보니까 의무가 없다. 입법자에게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자, 입법 재량이다. 시혜적 소급 입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좀 전에 얘기했던요, 자, 친일 재산기속 조항, 요거는 진정소급 입법을 했죠. 다만, 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자, 중대한 공익이 있다. 특단 사정이 있다. 따라서 요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진정소급 입법이 인정된다. 자, 기존 법질서에 대한 자, 국민의 모든 신뢰를 헌법상 권리로 보호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자, 원래 법이라는 게 좀 신축적으로 변화하잖아요. 많이 변화한다. 따라서 국민의 모든 신뢰를 권리로서 헌법상 권리로 보호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역시 그 신뢰의 근거라든지 자, 침해된 이익 이런 거 다 비교 형량해서 판단해야겠죠. 자, 국가에 유도된 신뢰, 자, 국가에 유도됐던 신뢰라면 보호 가치가 크겠죠. 따라서 이건 법률 개정 이익보다 우선할 수 있다. 자, 가석방 요건을 강화했어요. 자, 강화된 가석방 요건을 자, 수용 중인 자에 적용하는 것,
자, 이게 실내보호 원칙 2배이냐? 자, 2배 되지 않는다고 봤죠? 자, 10년에서 20년 늘렀는데요. 자, 10년 채웠다고 해서 자, 가석방 요구할 권리가, 헌법상 권리가 이제 생기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냥 가석법 대상이 되는 거죠. 권리가 발생하는 게 아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2002년 이후로는 20년이 넘어야 그나마 가석방 했다고 해요. 무기징역. 무기징역 사건이죠. 무기징역에 대한 강화된 가석방 요건. 자, 그러다 보니 이거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 신뢰보호 원칙 2배 아니라고 봤어요. 자, 자기 책임 원리. 자, 자기 책임 원리는 자, 법치주의에 내재하는 원리인지 당연히 그랬겠죠. 자, 법치주의. 웬만한 건 이제 법치주의에 다 도출된다고 봐요. 자기 책임. 자,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거. 자, 이런 거. 자기 책임 원리라고 하는데요. 자, 이건 당연히 법치주의에서 내재한다. 자, 사회국가. 자, 사회국가의 의미는 뭐냐? 자,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 조정하는 국가를 사회국가라고 한다.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모순이 많이 발생했죠. 국가가 이제 방임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회국가의 원리가 이제 헌법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국가가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할 필요가 있게 생겼죠. 자, 그럼 국가를 그래서 사회국가라고 한다. 자,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는 어떤가 했더니 자, 119조에 나와 있죠. 자, 119조에 자, 기본으로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조정,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의 규제, 조정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자, 사회적 시장 경제질서라서 성격을 가진다고 하죠. 자, 사회국가의 원래 내재적 한계. 자, 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니까요. 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 이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자, 사회적 시장 경제질서니까 시장 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고 기본으로 하니까 이거 입에 대면 안 된다. 이런 걸 내재적 한계로 한다고 해서. 자, 헌법 119조 1항, 1항은 자, 지침을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기본권성 없고요. 다 독자적인 이념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자, 경제 목표다. 국가가 달성해야 경제 목표라고 보고 이게 지침으로서 성격을 인정하지 자, 기본권이라든지 자, 독자적 이념 해석이 아니라고 봤어요. 따라서 자, 경제적 기본권, 재산권이라든지 뭐 직업의 자유, 근로상권 이런 거랑 자, 구체국가 원리에 관한 비례 원칙 이런 거에 따라서 구체화된다고 봤어요. 119조 1항. 119조 이하의 저 경제장에서 자 30조 이하의 저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는지 자 그렇다고 봐야겠죠? 119조 이하에서 적정한 소득분배, 지역균형 발전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게 다 공공복리. 37조 이하는 비례원칙, 자 기본권 제한의 저 일반적 법률 요구라고 했죠? 37조 이하, 37조 이하의 그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래서 자,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이념이 그래서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규범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 공공문의를 규치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다. 경제민주화 이념도 공공문의 중에 하나다.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규범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 시행이 헌법적 의무냐? 반드시 누진세율을 시행해야 된다. 그런 의무는 없는 거죠.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해야 되지만 반드시 누진세율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런 건 이제 헌법적 의무가 없어요. 자, 입법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적정소득 분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누진세 꼭 누진세 할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자, 입법자의 경제선제 선택이 규제 권한 형사 존중되어야 하는지 자, 입법자의 그래서 경제선제 선택에 대한 다양한 이제 입법 재량이 있는 거죠. 광범위한 선택 재량이 있다. 따라서 이거는 존중되어야 된다. 자, 현저히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으나 이제 입법자의 이런 선택은 존중되어야 된다. 자,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이 헌법이 명시한 경제 목표에 제한되느냐? 그렇지 않죠. 요거는 명시한 경제 목표는 전형적인 목표를 이렇게 제시할 뿐이지, 그 밖에 다른 공익을 위해서도 이제 제한을 할 수 있다. 경제적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 다른, 예, 헌법이 명시하지 아니한 공익을 위해서도 기본권 제한 가능하다. 자, 농지에 대해서는 소작제는 절대적 금지한다. 그죠? 소작제는 절대적 금지. 자, 임대차나 위탁경영은 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법률로 가능하다고 봤고요.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조문이죠. 자, 국가의 농어민 중소기업, 자, 자조조직을 육성할 의무가 있는지, 자, 자조조직 육성 의무, 자,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면, 자, 그리고 당분간 스스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국가 나서서 육성할 의무도 있다고 봤어요. 물론 이제 잘 돌아가고 있으면 자유를 보장해 줘야겠고요. 사기업의 국공유화가 가능하냐? 경영통제 관리가 가능하냐? 이거 헌법이 있죠? 헌법 126조에 규정하고 있다. 자, 우리 시장 경제질서에 맞지 않는 거지만 사기업의 국공유화, 소유권을 이제 국공유화하는 거죠. 국가로 넘기는 건데 자, 헌법은 이렇게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사기업의 국공유화 규정을 두고 있다.
자, 평화적 생존권이 기본권이냐? 자, 과거엔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생존권도 헌법적 헌법상 기본권을 봤는데요. 판례 변경해서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고 봤어요. 평화라는 게 이제 평화주의의 이념에서 나오는 건데, 자, 기본 원래부터는 헌법상 기본권 나오지 않는다고 했죠. 자, 평화 너무 추상적이다. 국가 이념, 국가 목표로서의 이념적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해서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기본권이 아니다. 자, 조약. 조약으로 범죄 구성, 처벌 가중하는 게 가능한가? 자, 조약도 국내법적 효력이 있다고 봤죠. 자, 따라서 제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 자, 국내법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으니까 제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 이 처벌 가중해도. 자, 통일 관련 조항으로부터 자, 통일에 대한 기본권이 도출되냐? 이런 기본권 도출되지 않는다고 봤죠. 통일 관련은 국가의 일반적인 통일에 관련 의무를 부과할 뿐 국민 개개인에게 통일에 대한 기본권은 도출되지 않는다. 자, 구두 합의에도 조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느냐? 헌법재판소는 구두 합의의 경우 예외적으로 조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봤어요.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서면의 형식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요. 조약은 헌법재판소는 구두 합의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조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봤어요. 자유권 규약위원회 견해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봤죠? 약간 비공개로 서면으로 심리하고 사법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봤어요. 자유권 규약위원회. 그러다 보니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견해에 입법자가 따를 의무가 없다고 봤죠. 자, 문화국가 원리네요. 자, 문화정책. 국가의 문화적 초점은 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풍토를 조성하는 데 있다고 봤죠? 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문화에 대한 간섭을 하면 안 되고요. 절대는 어떻게 본인이 직접 형성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 문화가 자라날 수 있는 그 풍토를 조성해라. 그 문화 정책의 축적은 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문화 풍토 조성이 있어야 된다고 봤고요. 따라서 자, 문화는 그 개방성, 다양성을 가지고 특성이 있죠. 자, 그러면 문화 조성의 대상은 자, 모든 문화, 엘리트 문화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서민 문화 다 포함돼서 문화 조성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국가의 문화정책의 원칙, 문화 정책의 원칙은 자, 불편부당,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한쪽에 치우쳐서 문화 정책을 피면 안 된다. 다양한 문화의 다양성, 개방성, 다양한 문화가 뽑힐 수 있게 해야 된다. 국가는. 따라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차별하면 안 되겠죠. 블랙리스트, 문화계의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그래서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한 거,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 다른 문화예술이라고 지원 배제한 거, 이런 지시는 당연히 문화국가 원리 위반된다라고 봤어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배운 거쭉 한번 재점명 가지고 복습해 봤습니다. 나중에 혼자 공부하실 때도 이렇게 재점명 가지고 빠르게 이제 연상할 수 있는 훈련을 하시면 나중에 뭐 1000개 되는 질문들에게 순식간에 복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복습 끝나겠습니다.